간장 넣어서 간하셨어? 몇 개 가든 뭐. 어? 나 간장 간했어요? 안 했는데? 왜 그래요 또? 아. 비도 오고. 그치? 네. 낭만에 비가 필요하지. 비는 내리고 저는 붙여지고 우진신이 옆에 있고 음악이 네. 흐르면 아 음악 딱 틀어야지 그럼 우리 음악 좀 흘려줘야 돼. 옛날 상당기네요. 옛날 생각이에요. 아 저거 저도 저기 청계천에 그 한국통닭이라고 저기 옛날 3000cc 맥주 해갖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. 옛날 생각나네요. 저거 보니까 아니 저 때문에 그런가 어? 봐요. 어색해서 어색해 용호야 붙인 게 하나 붙여야지 아까처럼. 응? 알았어. 와가지고 붙인다니까. 그렇게 자발적으로. 이야 이야. 어마이가. 그래도 정상이니까. 야. 어머 이거. 아이씨 나도 연예인인데. 연예인이죠. 그렇게 맞아요. 가다가 봐야겠지. 아 예.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이렇게 먹기는 처음이네요. 3000cc로 한 3잔 많이 드시네. 예 많이 먹어요. 예 감사합니다. 그림 많이 그려서 같이 전시해요. 예. 제가 용문을 넣으면 뭐 해드릴까요? 용문요? 네. 맛있는 집 소개시켜드릴게요. 동네 숙박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잘해요. 정말로 돼지갈비인데 아주 맛있어요. 같이 먹어요. 네. 아니 왜 요것만 먹어요? 이것도 먹어요. 아 예 예. 아 예 감사합니다. 끝까지 이쁘게 줘야지. 막 진지 흘리기 좀 어떡해. 잠깐만요. 은혜수저 좀 드릴게요. 네? 그 어제 말씀드렸던 영화가. 네. 근데 여기서 왜 메르스 팔 없는 거를 입었다고. 뭐라고? 아 나스티요? 네. 아 저기 그 입으면은 괜히 또 흉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매너 차원에서
그리고 직장이고. 아, 어, 제가 왜 이렇게 막 더듬죠?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. 평소에는 안 하는데. 그래서 세웅 쌤이 네.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. 아, 저기 다시 있고 저기 그게 날씨가 더우니까. 그리고 저기 만약에 겨울 되면은 긴팔이 있거든요. 긴팔을 입다가 이제 날씨가 막 어우 흐덥지고 내일 막 덥다. 그러니까 저기 날씨 위험은 시원하잖아요. 예. 게다가 집이 오르막길이라 올라가면 또 땀이 나요 또. 그래갖고 또 샤워를 하면 또 시원하죠.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땡이다. 그러게. 너도? 너도? 예. 갈 일을 해야죠. 갈 일을? 그러니까 so much coming. Rain is coming. I can go. Oh, good idea. 뭐야, 저 왜 저 앞에서 영화를 써요? 처음 봐요. 저는 생각이 떠올라서요. Yes, you studied English there? Yeah. Mm-hmm. 1 year I lesson too. But it's very hard, but interesting. One more beer, please. Thank you. 이제 취지로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? 멋있다. 멋있죠? 멋있는 거야? 저 이거 맞아. 떨어지. 이거요? 괜찮으시겠어요? 예. 우진 씨. 괜찮아요. 기분이 좋은 거지 우진 씨가. 그러게. 알았다 알았어요. 건배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, 은혜 씨. 아버지한테 저기 술 배울 때 남한테 절대 실수하지 말고 갈 때도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라. 그랬었거든요. 정말 제대로 배우셨다. 예. 네. 진짜 많이 의젓해졌다. 정신이 좋아. 애기한테 말하는 것처럼. 근데 왜 오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멋있어요. 제가요? 갑자기 손을 잡고 저는 확 잡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멋있다고 저기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하네요. 처음부터 웃어서 좀 멋있고 첫눈에 조금 좋았나봐요. 우진 씨 인상이 제가 처음에는 엄청 뚱뚱했거든요. 제가 저기 엄청 뚱뚱해갖고 그때 보셨으면 저기 은혜 씨도 많이 실망했을 텐데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머리 노력한 모습이거든요. 엄청 살 열심히 빼셨대요. 그리고 지금도 관리 엄청 열심히 하셔요. 예, 철저하게.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러면... 이렇게 먹잖아요. 네. 집에 가서는 일자 안 먹어요. 네, 진짜 왜냐면은 관리를 칼로리가 엄청... 더 올라가니까 잘못하면 또 살이 찌죠. 은혜 씨 옛날처럼 제가 날씬한 모습 되면은 호레오니언 모습 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좀 가능할까요? 그럼 저도 마음에 들어갈 것 같은데. 저도 되게 살 뺀 경험자로서 저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? 어떻게 빼는지 그 야채 순으로 또 저기 기름기인 거나 아니면 그런 걸 피해야 돼요 무조건. 이렇게 기름기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갈아가면서 천천히 먹으면서. 되게 뚱뚱하셨대. 안 믿겨지지? 저도 채식 중이라 계속 빠지고 있지. 밤에는 물만 먹어요. 그러니까. 어머,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? 예. 어머. 아, 너무 옛날 사람 찍는다.
이때가 살을 빠졌을 때 양복이겠고. 보고 놀리지 마. 뭘 놀라요, 봐봐요. 엄청 많아. 그렇구나. 어디? 어머. 어머, 놀랄만 하지? 어머. 젊을 때. 그때도 살 빼고 쪘다가 뺐다가 아휴 반복됐죠. 아 여기 있다. 찐 거? 찐 사진. 어머 진짜 살짝 쫀쫀하시네요. 여기요. 젊었을 때예요. 이것도요? 나 이거 살이 찐 것도요? 살이 너무 쪘죠. 저기 은혜스로 보니까 제 옛날 모습 봐갖고 혹시 또 희망적인 생각으로 근데 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저도 진짜 고통스럽게 뺐어요. 진짜 은백이도 쪘었는데 맞아. 은백이도 이랬어. 네? 살 빼는 얘기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? 네? 살 빼는 얘기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? 아니 이걸 마시니까 눈이 풀려요. 은혜 씨도 저기 살 빼면은 진짜 이쁘실 것 같은데. 맞아요. 엄청 예쁘죠. 꼬리오리해갖고 꽃다운 서른 지금도 인기 짱인데 더 살 빼봐 그러면 난리나. 감당 못해. 제가 대시해도 될까요? 저도 저기 저기 저도 장애인이다. 아, 저기 좀 저기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대시해갖고 맞아요. 나중에 한번 저기 은혜 씨도 이렇게 나시는 모습으로 돼갖고 나중에 한번 그 데이트 하는 것도. 와 남자답다. 네. 은혜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. 알았어. 여기 좀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네. 아 눈이 풀린다.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. 야 너 연애 좀 해라. 그랬어요. 연애란 다이어트요? 연애요, 연애. 연애? 연애. 아. 연애는 무조건 좋은 거야. 우선 연애는 하고 봐야 돼. 살 빼면 아마 진짜. 그랬나요? 난리나. 죄송한데 한 잔만. 괜찮으시죠? 아, 절대 젊어. 아니, 우진 씨 말이야. 저 얼굴 빨갛나요? 아니 뭐 제가 빨갛죠. 우진 씨는 하나도 안 빨개요. 안 빨개? 안 빨개요? 네 괜찮은데. 아직은 티 안 나. 아 예.